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오늘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공식 디코나 스팀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입선세 측에서 얼리액세스에 참여해주신 유저분들을 위해 기간 한정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시간 기준이며 해당 아이템은 로랄 상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독점 글라이더와 독점 방어구 세트라고 하며 글라이더의 이미지는 공개되었고 곧 갑옷도 공개될 거라고 하니 2주일의 기간 내에 접속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지금 새로 영상을 찍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월드 블로우기를 했는데 캐릭터는 제임스 브로그는 난 이름 설정을 안 했었나봐, 만들 때. 근데 문제는 초기화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2편에서 이걸 안 한 것 같아요. 저장을 안 했나봐. 저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봐요. 이게 오토 저장이 아니라 저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봐. 미치겠네. 이거 한번 블로우만 볼게요. 와, 환장하겠네. 나 처음으로 돌아왔어. 저기 있던 내 집 어디 갔어? 아, 선생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난 어쩐지 아이템을 만드는데 제작자가 제임스 브록이래. 그래갖고 아, 이 시설이나 아이템을 디자인한 사람 이름인가 보다 했는데 내 캐릭터 이름이 제임스 브록이었어. 캐릭터 이름도 설정 안 해줬네. 어차피 처음부터 할 거 그러면은 아예 제가 캐릭터를 빠르게 다시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하기 있었네. 내가 이걸 안 누른 거야? 아, 그래. 난 이거 클릭해본 적이 없어. 아,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게임을 시작했고요. 빠르게. 저희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클리어 해보죠. 아,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이, 그때 게임 종료하면서 불안했었어요. 어? 나 저장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래도 되겠지. 자동 저장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게임을 종료하고 확인을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네.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상자 안 열어도 되는 것 같은데? 부실 수 있으면 그냥 다 부셔도 되는 것 같은데? 부셨을 때 안에 있는 게 뭐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저희는 해본 데까지는 순식간에 이제 진행할 수 있죠. 이제 아, 원래 했던 거 다시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건 뭐 제 실수니까 어쩔 수 없죠. 첫날은 제 기억으로 기본 함정만 갖고도, 원래 깔려있는 기본 함정만 갖고도 클리어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좀 전에 로라의 상점에서 그 아이템 구매하세요 라고 이제 뭐야 소식 영상 녹음을 했는데, 아, 나도 빨리 해서 이제 거기 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걸 만들자 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게 뭔 일이야. 로라 상점을 에다가 그 아이템을 푼 거는 그거겠죠.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 했겠죠? 상점에다가? 한번 보자. 로라 상점 내가 기억에... 아, 이건 에메랄드 샵인데? 로라는 어딨니? 로라가 없는데? 이거 에메랄드 상점인데? 저는 아직 로라의 상점을 발견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금방 만날 수 있으니까, 설마 뭐 엔드 컨텐츠, 현재까지 나오는 엔드 컨텐츠를 다 이용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감사 인사라잖아. 아닌가? 또 아, 이 정도 컨텐츠를, 저희 컨텐츠를 이 정도까지 이용해 주신 분들에게 확실히 저희 게임을 하셨군요 라고 해서 그분들만 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네. 저번에 나무 몽둥이 만들어 왔으니까 이번에 나무 창 만들어 보자. 창도 나왔고요.
밝기만 해도 데미지가 있구나. 그리고 모닥불은 일단 뒤쪽에다가 만들어주죠. 돌 더 주워야 되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대충 자리 위치 잡아주고. 오케이. 그때 코코넛은 구우면 안 되는 것 같았어. 오케이. 야야. 하나만 걷다. 시간 되나? 아, 나뭇가지 안 돼. 나뭇가지는 나름 고급이야. 나무를 캐면은 조금씩 얻더라고요. 자, 제작을 해보라는데, 제작도 저희 또 해봤죠. 높이. 아, 낮게 할 수 있구나. 아,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지금? 아, 이거 높이가 안 맞나 봐. 이거 그러면은 그냥 뽀개죠? 회수. 네. 오. 회수한 거 어딨어? 건물이 저장된 스크롤이에요. 오. 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나중에 그거 할 수 있겠네. 집 이사할 때 편하겠다. 다시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새로운 걸 또 배워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단으로 하고, 이거는 저희가 봐야 되니까, 창문 있는 거로. 하나, 둘, 네. 역시나 고급 재료인 나뭇가지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오, 나뭇가지 좋아, 좋아, 좋아. 어차피 가죽을 또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 창 모션이 좀 별론데? 이거 이렇게 죽는다고? 아, 오염도가 차올랐다는 얘기가 지금 보니까 저거구나. 저 애들 좀비들 쳐들어오는 거, 저게 오염도가 찼다라는 거구나. 설마 돼지 풀피됐을까? 오우야, 왜 이렇게 아파? 오케이. 전에도 이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생사를 걸어. 지붕을 만들어 보자. 지붕은 얘가 최고죠. 모든 게임에서. 함정을 설치하자. 지붕을 일단은 급한 대로 저렇게 해놓고. 야, 함정. 바닥함. 아우, 야. 어? 내가 그때 설치했던 거구나. 이게 기본 깔려 있던 게 아니라. 아, 내가 퀘스트로 깐 거구나. 잠깐만, 진짜 원목 쪼개기 없어? 나누기, 분해. 분해를 하면은 혹시라도 이거 깨끗한 물이니? 오케이. 나누기. 하나만 나눠보죠. 분해. 분해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세 개만 만들었고,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입구는 막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설치해주고. 자, 작업대에 이제 판자는 있는데, 나뭇가지를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돌돕기에 섬세함을 더했대. 난 이런 거 왜 못 봤니? 천을 사용해서 작업대에서 방어구를 하나 제작하자요. 자, 천은 있고요. 방어구는 요건데, 머리랑 장갑 먼저 만들죠. 머리랑 장갑, 갑옷, 신발. 오케이. 그리고 상자 하나 만들어주죠. 드디어 답답한 인벤토리를. 아, 먹지 말라고. 아, 나무. 이건 그냥 빠르게 쫙 심어주죠. 와, 얘 좋다. 코코넛이 포만감과 목마름을 동시에 해결해주네요, 초반에. 이 친구는, 나무는, 여기다가 그냥 쫙, 좀 러프하게 심어주죠. 아, 멧돼지 공격을 우클릭으로 막아보래요. 나 막아봤는데, 아, 또 사와야 되네.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또. 방어구를 착용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근데. 돼지를 이미 잡아버려갖고,
튜토리얼이 안 깨져요. 저희는 이미 해봤으니까. 물뜨기. 또 실수를 또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빼놓죠. 가다 보면 돼지가 또 있겠죠. 우와, 뭐야? 어? 이런 게 있었어? 완성도 훌륭함. 좋음. 아, 이게 또 완성도가 또 랜덤이구나. 나 왜 그때는 몰랐지? 하지만 얘가 방어가 너무 좋죠? 네, 게임이 안 되네. 원거리 피해량 5%가 붙긴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원거리 무기를 아직 안 만들었죠. 이거 저 앞에 그 텔레포트 돌 있던 거 있잖아요. 크루가의 돌 넣어놓는 거. 거기 가서 그거 열어, 그거부터 열어주죠. 그거를 열어줘야. 어우, 상자. 얘는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집에 가죠. 집에 간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아이템 정리를 다시 하고 오죠. 네, 이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빠르게 지워주죠. 어우, 아직도 충분해. 해주고 이쪽에다가도 아니 이거 횃불 끄기 아니라 파괴. 오케이. 횃불이 있으면 좋긴 한데 아 회수를 눌러야 되는데 똥뭉치 소유권이 없다고. 어, 저거 뽀개면 안 됐던 거였다. 네, 여기는 이제 계단이랑 이제 계단이 아니라 여기다가 아이고 아유 깜짝이야. 아유, 요거 바꾸는 사이에 코코넛 나무를 열심히 심어야 되네. 나 그때는 몰랐는데, 어휴. 소문이 많이 찼어. 포만감 2에 목마름인데, 아, 목마름이 최대 수치가 10밖에 안 돼갖고 많이 차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첫날이면은, 첫날에, 이 정도면 좀 과하긴 한데, 좀 과해도 돼요, 저희는. 가방 하나 만들어주죠. 들어올 데가 없죠. 어우, 뭐야. 아침 7시에 이 랭 뭔데? 이거 경험치 달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 와, 2프레임 나와요, 지금? 살려줘. 와, 컴퓨터 터져갔다. 요정 경험치 얻겠습니다. 네,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시 프레임이 괜찮아졌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아이템들 회수 하고요. 아, 이렇게 내구도가 쭉쭉 다는구나. 나중에 저거 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아이고 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저걸 해줘야겠네. 새로 만들어주던지. 오케이, 돼지 나왔습니다. 들어와. 아이고 빰 빰. 확실히 한손 둔기가 편한 건가? 창이 모션 취하고선 후딜레이가 좀 있네. 대신 뭐 데미지가 더 좋겠죠. 양손이니까. 얘는 한손이고. 네, 저한테는 한손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손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모닥불에 그리고 오염된 물 끓여줘야 돼요. 아, 또 이거 더블클릭하면 또 마셔버릴까봐 겁나서 더블클릭 함부로 못하겠어. 어, 그러면 이거 나 두 개 찰 수 있나? 아, 아니구나.
오케이. 아, 좀만 기다리면 이거 만드는 거였는데. 보네. 어차피 전 등기 특허가 아니라 한손검, 그러니까 근접 특허이기 때문에 똑같네요. 두 개를 착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양손으로. 이거 썼다, 이거 썼다, 뭐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는 그냥 보내버리죠. 예, 깨끗한 물 준비됐고. 아, 오염된 물 뜨는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아이고. 미리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비버랑 이런 친구들도 계속 잡아줘야 되는 게, 또 털뭉치 필요한 걸 기억하죠. 오케이. 침대작도 끝났고. 작업대에서 요리솥. 요리솥도 다 해놨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습관적으로 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네. 또 이러고서 이제 또 인벤토리 또 꽉 찼다고 또. 어? 야, 크루가이 돌을 먹었어? 어? 아, 돌조각이 아니었네? 뭐지 그거? 아까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편집할 때 봐야겠다 뭐였는지. 요리솥에 베리와 물을 넣으래요. 베리 그리고 물 그리고 나뭇가지 조리. 남는 베리 여기다 놔주고. 끝. 목마름 5에 포만감 2를 채워주네요. 아, 순식간이네요. 순식간이네요. 확실히 솥이 좋네. 오케이. 한쪽에는 계속 물 해주고, 한쪽은, 다른 쪽은 요리를 하는 식으로. 재단으로 순간이동을 하자. 뭐, 가까운 데 일단 가볼까요? 퀘스트 클리어 해야 되니까. 작업대에서 낚싯대를 제작하자. 아, 튜토리얼 퀘스트 넘어가는 거 없나? 나 튜토리얼,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거의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낚싯대. 어, 천? 야, 무슨 낚싯대에 천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어? 안장하건 진짜. 원래 예전엔 안 만들었던 가방을 좀 빨리 만들었더니, 또 섬유가 모자르네요. 아야야야야야. 오, 이동 속도가 증가. 오, 베리주스 좋네. 아, 이 노란 꽃이 섬유. 섬유도 먹고, 코코넛 나무도 좀 솔직히 잘라야 되긴 하거든요. 코코넛이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상자에서 나오는 템은 랜덤인가 봐. 왜냐면 예전에는 저 안대가 안 나왔거든요. 안대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대를 주었으니까 랜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깔끔합니다. 섬유. 맞다, 나 그때 아이고, 덩쿨 이거 채집할 수 있는 거 도구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먹었나? 만들었나? 그랬었는데. 구리광석? 아, 얘는 생긴 게 다르네요. 구린 또 처음 캐보네. 오, 여기도 처음 와보는데. 뱃머리산. 어, 깜짝이야. 아, 야, 왜 이렇게 뱀이 많아? 오, 깜짝이야. 아니, 보이질 않아. 뱀비늘? 얘는 그냥 지능인 것 같고. 어우, 깜짝이야. 좀, 오, 문스톤? 에픽 등급인데? 오, 굿. 오, 4단 콤보까지 있어? 오! 맹도. 좋아, 좋아. 시설이 있어. 또, 다른 재료다. 불이랑은 또 비주얼이 달라요. 뭐, 석탄, 뭐, 이런 건가? 맞네? 까만 게 달려있더라고. 아니, 요정 친구가 생각보다 조준력이 별로 좋지가 않네.
진짜 아프네. 아니 여기 이쪽 있다. 와 어떻게 운이 좋게 안 맞고 싸움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한번 맞으니까 쭉쭉 따네. 둘이서 같이 때리니까. 와 그리고 애초에 여기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가 방금 온데 여기를 먼저 가는 거였네. 저번에는 저 무슨 성체 같은 데 갔다가 엄청 얻어맞고 왔죠. 아 아이템 정리해놨던 거 다 빠게됐네. 자 빠르게 오케이 딸이 먹었는데 오케이 다행히 한 명이 꼈죠. 선생님 잠시만 아 구르기 오케이 이젠 이 아이템은 다 제 겁니다. 천부추 어 장비를 한 세트를 그냥 여기서 주는데? 네 이쪽은 들어가지 말죠. 스네이크 마운틴 아닌가? 갔다가 저기 두 마리 정도는 한 마리면 상관이 없는데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돌아오죠. 아, 야. 오, 예. 어, 여기는 진흙이랑 돌캐로 오는 데네. 다른 건 없어 보이고. 어? 어, 크루가, 크루가. 이러면, 돌캐로 이제, 올 때, 진흙인지? 돌인지. 너 캐로 올 때, 편하죠? 우와, 이전엔 몰랐던 새로운 또 장소를 찾았네요. 그러면 진흙이랑 파밍을 이제 돌이랑 파밍을 저기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일단 템 간단하게 넣어주고 튜토리얼부터 깨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템 넣다가 맹독을 더블 클릭했는데 그 맹독을 마실 줄은 또 몰랐네. 아니 저 맹독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난 낚시해줘야 돼요. 어? 아 맞다 낚시 때 내가 천이 없어서 못 만들었구나. 어? 근데 천을 되게 많이 먹었네? 완제품을? 섬유를 먹으려고 했는데 천이 먹어졌네? 어쨌거나 나이스죠. 잠깐만. 그렇다면 섬유는? 어, 섬유도 많이 먹었네. 나뭇가지도 뭐 많이 먹고. 아! 야! 왜 이러지? 뭐가 문제인 거지?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또 낚시해봤죠? 굿! 참치? 개발진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참치? 진흙해래요. 진흙은 이미 여러 번 캤지만 아 진흙을 꼭 캘 필요가 없이 아 그거구나 그냥 진흙을 먹으세요구나. 자 그럼 밭을 만들래요. 우리 또 밭은 또 준비가 됐죠. 아 밭이 아니라 씨앗이 준비가 됐죠. 확실히 조금이라도 알고 시작하니까 전부 다는 좀 원활한 진행이 되네요. 그럼 두 종류만 심죠. 양배추, 호박, 호박. 너네 왜 안 오셨어? 다행이다 두 개만 만들어도 돼서. 그리고 우리의 밭
저 씨앗은 하나밖에 없었어? 얘는 두 개고? 아,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오케이, 둘 다 물 주었고. 방어구 작업대 드디어 나오네요. 방어구 작업대. 그때 나무 방어구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자, 방어구 작업대 원목 10개 필요합니다. 아, 판자. 아직 시간 널널합니다. 지금 2시에요. 지금 이거 그때 2일차 막 거의 끄트머리하고 막 3일차 막 이럴 때만 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원래 했던 것 다시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뭐 버프가 이것저것 막 5분짜리가 많이 걸려있네. 근데 버프 시간이 좀 짧네요. 자, 드디어 방어구 작업대까지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덧댐용 천을 제작하세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소켓 아이템 보석 같은 거죠. 방어구에다 이제 달아주는 거. 얘 달아주면 되겠다. 오, 얘는 파템이라서 슬롯이 두 개네요. 강력하네. 자, 이제 기존 퀘스트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제 붉은 깃발 위치 여기에 생존자를 확인하라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기에는 우리 또 활쏘는 또 무서운 친구들이 있어갖고, 아이고 내장작. 활쏘는 무서운 친구들이 있어서 저기는 조금 더 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이니까 일단 만들던 거 마저 만들어 볼까요? 이거 말고 이런 거로 만들죠. 오케이. 그리고 땅콩. V자로 만나는 게 없어? 아, 그럼 작은 거로 두 개를 만나게 해야 되나? 이거는 못 만나나? 그리고 여기는 넓은 면으로 붙여버리면 되잖아. 요런 거. 뭐야? 아, 지구력. 아, 선생님 근데 여기 틈인데요? 뭐 비를 샌다거나 막 그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집보다도 훨씬 좋은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뭐 좀 부족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확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료가 넉넉한 게 아니라서. 아, 그리고 저희 나무가 뭐 복구해야죠. 18, 23개. 다행인 거는 저번보다 훨씬 이제 안정적인 그거를 시작하네요. 기반을 다져서. 아, 그리고 가방도 하나 만들어주죠. 아, 맞다. 아, 천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가죽이 없어서 못 만들었지. 아, 레벨업. 오케이. 뭐를 먼저 찍어야 될까? 아직 개발 중입니다. 오케이. 바람배기, 회오리 칼날, 충격파, 창을, 한손검, 양손검. 저는 일단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빼주세요, 이거. 아, 안 찍었구나. 어우, 다행이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마침 스킬을 봐갖고 다행이네. 네, 저희는 일단 한손검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리셋을 할 수 있을지 있을 거예요. 리셋 없는 게임이 없으니까. 아, 맞다. 덩쿨 캘 수 있는 그 도구 만들어야 되는데. 70용 칼. 가죽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아직 제가 그 19렙 돼지 녀석을 못 잡아요. 근데 앞에 있는 돼지들만 잡아야 된다는 건가? 활 만들자, 활. 아, 원목이 또 없어. 하지만 저희는, 아이고, 키우는 녀석 있죠? 솔방울 떨어뜨려주는 나무에서 야자 수입이 떨어진다고. 눈 감아주셨을죠? 다행히 원목은 나무를 좀 심어놔갖고. 나무까지 나오네, 여기서. 아, 이게 망고 나무야. 아, 이렇게 이걸 써버려야겠다. 이 탭 클릭하는 거를. 화살.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 제작하고. 풍뎅이는 못 먹겠지?
아 맞다 중복 아이템 넣기 아이고 아니구나 정리된 거구나 어? 곧 망자들이 온대요 환장하겠네 곧 아이고 아이고 아야아야 곧 망자들이 오면 안 된대 아 이거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서 창고에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작업대 재료가 링크가 되게 꼭 내가 상자에서 꺼내오지 않아도 되게끔 인시로디드가 여기처럼 원래 링크가 안 되는데 링크가 되는 마법 상자를 만들면은 이제 그게 되죠 물론 이 게임에도 이제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초반이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뭔지 알았어 그 돌 또 먹었어 크루가의 돌 크루가의 돌 더블 클릭하면 왜 먹어져? 얘는 왜 그걸 먹는 거야? 나중에 크루가의 돌 다시 조합을 한 다음에 크루가의 돌 옵션을 좀 봐야겠네요 이게 먹으면은 저쪽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건지 아니 먹으면 그냥 사라지는 건지 네 문단서 끝났고요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함정 조금 손봐주죠 뭐야 나 커피 받아왔거든요 커피 내려갖고 왔는데 죽었어?